지난 27일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에서 제8회 CMB 어린이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교과서 여행이라는 주제로 아기 염소와 섬지박이 등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요들을 선보였으며 특히 땡스맘이라는 섹션을 통해 그동안 고생하셨던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CMB 어린이 합창단은 2006년 창단 이후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부권 최고의 어린이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CMB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함께 했는데요. 어린이들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른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무대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들이 많아서 단원들이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CMB 어린이 합창단원들의 기쁨과 환희, 그리고 아쉬움과 감동의 마음을 인터뷰를 통해 담아봤습니다. 힘든 일은 되게 많았는데 하다 보면 즐거움이 많아서 되게 좋았고 그래도 힘든 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그 큰 기쁨을 얻으니까 좋아요. 긴장이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3학년 때부터 처음에 언니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3년이 되게 훌쩍 지나가고 되게 그동안 막 친구들끼리 다툼도 있었고 좀 이렇게 협의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것에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남은 공연이라도 열심히 해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싶어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약간 아쉽기도 하고 약간 쓸쓸한 그런 약간 뭔가 텅 빈 마음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연태까지 연습해오고 힘들게 연습해왔는데 아마 잘 될 거라 예상이 되고 그 제가 마지막에 둘이 솔로를 하는데 저 남자랑 그거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끝나니까 섭섭하고 떨리고 엄마, 아빠하고 가족들 많이 보러 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공연 연습을 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공연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이니까 좀 뭔가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한 거 최고의 공연으로 만들게요. 화이팅! 떨리고 설레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걸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뭔가 신나요.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그 힘든 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연습을 했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아까 그거 노래하다가 틀려가지고 되게 아쉽긴 했는데 마지막에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마지막 공연인데 좀 아쉽기도 하고 재밌었기도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되게 아쉽기도 하고 제가 6학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5학년이어서 1년 더 했었으면 좋겠어요.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아쉽는데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아쉬움은 있고 잘한 것 같아요. 막 떨리거나 하진 않고 그래서 괜찮았고 또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를 또 잘해주신 덕에 저희가 노래를 잘하게 돼서 기뻤어요.